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마지막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나로 시작하면 우리가 땡큐죠. 땡큐 감사합니다. 자, it 가주어. 자, clear that 진주어. 자, there are 유도부사, far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ill far a lot. 훨씬 더 비교급 많은 뭐가 있어요?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 위험이 있어. 그러면은 반대니까 위험의 반대는 좋은 점이죠. 자, 안전이기보다는 좋은 점이 있어. 자, then mere convenience. mere은 단순한. 자, convenience는 명사로 편리함. 자, 하면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위험이 편리함. 편리함은 돌이고요. 편리함이 있다. 자, 하면은 뭐예요? 일단 좋은 점은 뭐예요? 여기서는 편리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를 했을 때. 다음 뒤에는 예시, 이유나 혹은 왜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는 플러스가 나오면 되네요. 쉽죠?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대화라 또 유도부사 복수. 거기에는 some. 자, some이 왜 여기에 복수로 치우느냐. some people 일반 주어입니다. 자, 몇몇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someone, 뭐 others 뭐 이런 거 쓸 때 사람으로 취급해요. 관계대명사 who로 잡습니다. 그래서 복수 복수, 예, 종속절도 복수 동사. 자, argue, 논쟁 하는 사람이 있어. 운전 아니고, 아, 논쟁도 못 알아, 알파고, 씨. 논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that 접속사예요, 종속절에. 자, extinction of the language가 extinction이 주어죠. 그래서 소멸. 자, 언어의, 언어의 소멸이란 것은 셀 수 없죠. is 단수. 자, merely 단순히. 자, symptom 증상인데 of 어떤 증상? of gradual evolution of our species. gradual은 점차적인 진화의 증상이다. 우리의 종들의 인간이겠죠. 자, where 그곳에서로 잡았고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에 생략 없는 문장이 들어가겠죠. 자, 그곳이란 말은 뭐예요? 여기서는 이 진화의 과정 속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곳에서. 자, universal은 여기서는 우주적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의사소통이 is praised 수동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자, 그리고 자, increasing 증가하는 homogeneity 하면은 뭐냐면 동질성 같아진단 말이에요. 홍지성 동질성. 자, 증가하는 동질성이 동질성 셀 수 없죠. 단수 is just 단지. 자면은 evolutionary는 진화적인. 자, side effect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자, 분명히도 there could be 조동사 동사 원형 거기는 be 있을 수가 있다. 뭐가 great benefits 비동사 뒤에 명사. 자, 커다란 이익들. 자, 이 이글이 아니고 이익이죠. 이익들이 있을 수가 있다. 자, 만약에 every 주어죠. everyone. 자, in the world. 자, 모든 사람이 spoke 말한다면은. 자, 여기서는 왜 spoke를 하냐? if절 가정법 과거죠.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언어로 말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로 쓴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자, 같은 언어를 빈칸낼 수 있죠. 같은 언어를 말한다면은 분명히 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이점에 예시를 들어가니까 지금 슬러시로 들어갔죠. 자, 몇몇의 산업들은 이미 리플렉트는 반영한다. 자, 이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뭐를 단일 언어의 사용의 장점을 반영하고 있고. 자, with 뭐뭐한 채로의 뜻이요. 분사 구조죠. 자, 영어가 a must인 채로. 자, must는 여기서 어가 들어갔으니까 명사로 그러면은 필수 요소 해야만 하는 이런 뜻이요. a must 하면은 영어가 필수 요소인 채로. 저 for는 의미상이죠. 누가? 파일럿들이. 그리고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 아, 위아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서는 채 의미상이죠보다는 누구에게? 자, 파일럿들과 항공 관제 센터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은 밑에는 지저분하니까 밑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as languages are lost. 자, as 뭐뭐 할 때 시간절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when 언어들이 are lost pp요. 잃어버려질 때, 손실될 때 뜻이고. 자, whole way of life and set of knowledge. 자, ways가 주어져. 전체 방식들인데 어떤 방식? 삶과. 자, set of knowledge는 세트, 지식의 세트란 말이에요. 그럼 지식의 모음. 자, 지식의 모음의 방식들이. 자, may 아마도 동사원형. be lost 또 pp죠. 자, 잃어버려지는데 along with는 수거로 그냥
아이고 큰일났네. 함께. 자, 뒤에 오는 거 함께란 뜻이요. 뭐 함께? them. 그들이란 말은 뭐예요? 언어들과 함께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 나돈니 동사죠. 도치시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부정어 도치. 부정어가 앞에 나올 때 동사죠. 도치 바꿨죠. 자, do. 자, complex religious and social ritual까지. 자, 이게 1번, 2번 같이 걸리죠. 복잡한 종교적인, 그 다음 사회적인 리추얼은 의식들, 관습이라고 해도 되고, 의식들이 자 disappear 할 뿐만 아니라 사라질 뿐만 아니라 또한 자 oral history. 자, oral은 말이에요. 입으로 하는. 그래서 구전, 자 구전 역사 또한 자 die, 죽어. 자 또한 죽는데 뚫음을 통해서 저도 빈칸을 낼 수 있죠. lack of telling. 자 lack of telling은 lack, 부족. 말을 안 하게 되니까 전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information about plants. 정보인데 어떤 정보? 주어고 식물들, 동물들. 자, 그리고 자, environment. 정보 환경이죠. 저 환경에 대한 정보인데 자, gathered through the generations까지 또 gathered 앞에 나오는 자, 정보 수식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끊고 자, gathered PP죠. 모여진. 자, through generation은 수세기를 통해. 자, 수세대라고 할게요. 세대를 통해 모여졌던 PP 여기 주의하시고 뭐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환경들에 관한 정보가 may 동사예요. 아마도 절대 전달되어질 수가 없다 해서 may 동사 원형에 또 PP. 자, pass는 전치사 on까지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전달되어질 수 없다. 수동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아까 버퍼링 걸린 이유가 이까지가 뭐냐면 장점이고 아까 답을 안 넣고 넘어갔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답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부정적인 면에서 설명 넣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리치니스는 여기서는 뭐냐면 부자가 아니고 풍부함. 자, 풍부함인데 인간의 발명의 풍부함. 자 그리고 우리의 유니크 기프트는 여기서는 선물이 아니고 재능. 자 우리의 재능인데 of talking. 어떤 재능? 말을 하는. 자 about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의문사 주어동사의 의주동 간접의문문의 어순으로 써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는 무언가 명사에서 우리가 see around us 우리 주위에 보는 것에 대한 자 이 실제 주어는 뭐예요? 이 풍부함이 이런 풍부함이 would 동사원형 be 될 것이야. 자 멋지 맨 마지막에 여기서 주의 자 poor를 대신 뭐 rich를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뭐 풍부해질 것이다 뭐 이런 건 아무 자다가 깨서 해석해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전부 다 안 좋아질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해석 끝이고 자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단일 언어 사용 시 부작용